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씨도 쌀쌀하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따끈한 국물이죠. 그래서 멸치국물 내서 잔치국수 만들어 보려고요. 시작할게요. 멸치국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멸치. 저는 멸치를 사면 샀을 때 다 한꺼번에 손질을 해가지고 넣어둬서 제가 지금 대가리하고 내장 있는 게 없는데요. 대가리하고 내장 떼시면 돼요. 그래서 멸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마, 대파하고 양파 이거 가지고 국물 낼 거예요. 그래서 멸치는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한번 볶아줄 거예요. 멸치 볶으실 때는 멸치 만져봐서 따끈해질 정도로 이게 냉동실에 있다 나오면 약간 눅눅한 끼가 있거든요. 이게 바싹 마르는 정도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멸치가 따끈해지고 약간 바삭하게 마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 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져서 물에다가 담그세요. 여기 프라이팬 바닥에 보면은 비늘 같은 거 떨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넣으실 필요 없어요. 위에 있는 멸치만 골라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마는 물에다가 씻지 마시고 젖은 면보로 이렇게 닦아서 먼지 같은 걸 털어내시면 돼요. 잔치국수는 쇠고기 육수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멸치 육수로 하기도 해요. 조금 나는 멸치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쇠고기 육수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보통은 그냥 멸치 육수로들 많이 해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담가 놓고 그 다음에 국물 낼 때 시원하고 약간 달큰한 맛을 내줄 양파인데 멸치 육수는 오래도록 끓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넣게 되면 단맛이 금방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썰어서 굵게 채 썰어서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파는 길이로 길게 쪼개서 그냥 넣으세요. 보통 멸치 국물 낼 때는 바로 내셔도 돼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한두 시간 담가 놨다가 국물을 내게 되면 더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급할 땐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불 켤게요. 국물을 내는 동안에 위에 고명차로 먼저 채소들을 준비할게요. 먼저 애호박인데요. 애호박은 씨 부분이 들어가면 씨 부분이 물러져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씨 부분을 발라낼 거라서 돌려 깎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칼에다가 미셔도 돼요. 요 속 씨 부분은 발라내고 뭐 찌개 같은 데는 아직 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찌개 같은 데다 그냥 버리지 말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개 놓고 채 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호박은 다 돌려 깎아서 채 썰었어요. 지금 국물 내느라고 올려놓은 냄비에 물이 끓으려고 하거든요. 다시마는 70도만 되면 맛있는 맛이 충분히 다 우러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마는 건질 거예요. 이제 다시마는 건졌고 나머지 재료는 팔팔 끓기 시작해서 5분 정도 더 끓일 거예요. 그 사이에 당근하고 양파도 채 썰게요. 양파는 여기에서부터 칼날을 이렇게 넣어서 채 써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가능하면 소면이 가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채소들도 가늘게 채 써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당근은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얇게 슬라이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한쪽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요 평평한 면을 바닥으로 가게 놓고 하면 되게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얇게 슬라이스 하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당근까지 다 채 썰었어요. 이제 국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거품을 한번 거둘게요. 멸치 냄새가 되게 구수하고 양파에서 나는 그 달큰한 향이랑 되게 국물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은 조금만 더 끓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를 아주 송송송 썰어서 나중에 양념처럼 위에다가 얹어서 섞어 먹을 거예요. 그러면 칼칼한 그
맛이 훨씬 더 국물 맛을 개운하게 끓여올려 주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송송송 썰 거예요. 이거는 국간장에다 담가서 국간장과 요 고추 건더기를 건져서 장국에 간을 맞추는 용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얹어 먹을 장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국물을 먼저 이제 불 끄고 면보에다 걸릴 거예요. 먼저 건더기를 좀 건지시고 나서 면보에다가 받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이 건더기들이 떨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튈 수 있거든요. 젖은 면보 깔고 거기에다가 받쳐주세요. 아까 건진 건더기도 그냥 버리기엔 좀 아깝잖아요. 거기다 끓는 물 한 컵 부어서 같이 받치시면 알뜰하게 국물 낸 거 쓸 수 있어요. 이제 국물까지 다 냈어요. 이제 위에 곁들여 먹을 채소들을 볶을 거예요. 볶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국물에다 넣고 같이 끓이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채소들이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니까 저는 볶아서 구멍처럼 얹을 거예요. 식용유 조금 두르고 너무 푹 익히지 않고 그냥 쌀쌀하게 익는 정도로만 볶아주셔도 되고 소금간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볶고 나면 약간 브라운색이 묻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닦으시는 게 채소 볶은 게 깔끔해요. 그 다음에 애호박을 볶을게요. 절이지 않고 그냥 볶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국물 위에 얹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국물이 없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볶아서 펴놓으시면 수분이 마구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절이지 않고 그냥 바로 볶아요. 더 쌀쌀한 씹히는 맛이 있게 해서 쏟아 놓으세요. 이제 당근도 볶을게요. 당근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약간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도록 볶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채소는 다 볶았어요. 이제 국수 삶은 물을 올려놨고요. 달걀 풀어서 지단 부칠게요. 소금 조금 넣고 알 끈은 골라낼 수 있으면 알 끈은 골라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달걀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나눠서 지단 부치면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섞어서 부쳐요. 지단을 부칠 때는 팬이 달궈지면 팬을 드세요. 드시고 달걀물을 부시면 돼요. 지단 팬들 중에는 인덕션에 안 되는 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형 팬에다가 부치고 있어요. 이제 지단이 다 부쳐졌고요. 썰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뽀개 놓고서 채 써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달걀 지단도 채 썰었어요. 이제 고명 준비는 다 됐고요. 물 끓으면 국수 삶아서 찬물에 헹굴 거예요.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고요. 소면을 넣을 건데 소면 저는 1인분에 100g씩 잡은 거거든요. 먼저 이렇게 흐쳐서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한번 저어주세요. 뭉쳐지지 않게. 그런 다음에 옆에 찬물을 준비해 주세요. 거품이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국수를 잘 삶으려면 많은 넉넉한 물에다가 삶는 거예요. 냄비 너무 조그만 데다 삶으시면 안 되고 넉넉한 물에다 삶고 이렇게 이제 거품이 끓어넘쳐서려고 하면 찬물 한 컵 정도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면이 더 쫄깃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끓어오르기를 기다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시 끓어오르면 찬물을 붓고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이제 찬물에 씻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삶아진 국수를 건져가지고 온 거예요. 찬물에다 담그고 이렇게 한번 비벼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국수를 비벼서 씻었으면 건져서 물기를 털어주세요. 이 물기가 그대로 그릇에 들어가게 되면 국물 간이 싱거워지거든요. 물론 나중에 양념장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받쳐둘 때도 불기 때문에 완전히 털어주세요. 이제 멸치 국물 내놨던 걸 다시 끓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멸치젓하고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국물 색깔이 너무 진해지는 게 싫으면 국간장 양을 줄이시고 여기다 소금간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국물까지 다 준비됐고 그릇에 담아볼게요. 이제 그릇에 국수를 담아볼게요. 국수를 찬물에 헹궈놨던 거기 때문에 국수를 데우는 거를 끓는 국물을 퍼서 국수를 데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물을 부어내면 국물이 금방 식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내는 거예요. 이걸 토렴한다고 얘기해요.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두세 번 더 하고 그냥 쌀쌀한 정도일 때는 그냥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다가 국물을 붓고 김가루는 기호에 따라서 따로 얹으셔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 담는 게 완성이 됐고요. 양념장은 같이 낼 거예요.